왔댔어? 난 모르지. 몰랐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비단꽃 생물 수지 야, 모기뿔. 모기뿔을 지금 요렇게. 야. 나보다 어려워. 미아천을 니 똘마이들? 아이고, 아니요. 아, 병원에서 얘는 혼자. 가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소형진님. 이거는 이제 부계정이고 실크로드라는 계정 구독자 많은 게 있어요. 아. 저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소형진님. 소랑기? 소형진. 근데 채널 있어? 예. 네. 예, 채널이 있어요. 아, 나도 좀 디가이지 그러면. 왜 짐한테 갈라 그래? 뭐 채널 안 들어갔어요, 아직. 날 좀 데리고 잠깐만. 네. 방 마이크 좀 켜고. 소. 형진. 42명이네. 소형진 공기청정기는 있네. 소형진? 네. 네. 근데 저 채널이 없어요. 친구한테 홍보할게요. 아, 채널이 뭐 있다 그러는데? 아니, 채널은, 그러니까 채널은, 그러니까 있는데 영상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 43명짜리. 아,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이래 올라오면 눌러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 어제 그 소 그분이요? 나 틀린 것 같은데 이름이 틀리잖아. 아, 그래서 틀린 것 같아. 소명 뭐인데 네, 네. 어제는 그 소씨들이 우리나라에도 몇개 네. 있어요. 소명 그 가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소유진 있고 가수 소유진. 아, 좋다, 좋아. 이거 진짜, 이 장면, 이거. 와. 비단꽃 행무님. 아, 그래요. 그날 그 옥동에서 서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고요. 정간도 못 나눴고. 자, 먼저 그 차에서 그. 으따 모시 그러면 어떡해. 모기 한 마리도 없다. 나 도망가네.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아, 지나가는 거 잠깐 본 것 같아요. 여기만 해도 이렇게 경을 여기서요. 이렇게 완전히 인사도 못 드렸어요. 구석기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아주 남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래면 우리가 킬러 가져와 이러잖아요, 네. 그지? 따끔따끔하면 이거는 지금 킬러가 아니고 이렇게 킬러도 없어요. 없어. 아이고, 야 진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없다. 잠깐. 여기 없어. 내가 내 집에 온 애들이 채널 두 명이 뗐지 않나? 네, 맞아요. 야, 이 풀도야 잘 타네. 에이, 타고 말고. 밑에 불만 있으면 잘 타요. 밑에 불만 있으면 잘 타요. 그럼. 생각보다 잘 타네, 풀이. 그럼 제대로 잘 타요. 그래 가면서. 자, 매월당 아나운서 잠깐 쉬세요. 예. 자, 대화채널님 모셨어요.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볼린 좀 올려봐. 올려봐. 나오나 봐, 내 목소리가. 됐어. 됐어. 안 올려도 돼. 나 잘 나와. 자, 비단꽃무님. 아, 태국기 옆에 딱 달았네. 신재철님, 감사합니다. 비단꽃무, 야. 야야, 제철 친구 언제 내려올 거요? 아이고, 어디 주말로 내려와. 내려오면 더 좋은데. 평일 와도 돼. 그럼 우리 저 주말에 오면 저게 저 교시에 와서 닭을 잡는다 말이다. 교시 닭 잡을 줄 알아? 닭을 못 잡아. 야가 뭘로 아이고 지구에 살면서 뭔 닭을? 닭은 내가 한 20마리 기르잖아. 맞지? 네. 그런데 뭐 나도 닭을 먹여봤지만요. 닭은 진짜 안. 털은 뽑아봤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마음이 착해서. 야, 그럼 자. 자 보고 시키자. 자하고 요 우리 총각 보고 가자. 총각 형님. 닭은요. 닭은 집에서 잡으면 안 돼요. 안 돼? 네. 그 닭도 맹 걸려.
걸레? 네. 아. 닭은 뭐 시내 잠대 있어요. 시내 잠대. 어어. 시장 안에 가면 잠대 있어요. 5천 잠대.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옛날 그 최대기 살았을 적에 거기에 열 마리 갖다 줘 이제. 그럼 3만 원을 줘. 그때 당시 한 10년 됐지. 이런 뭐 이렇게 돌려 가지고 다 해 줘. 그 형 형이 다 해놨다면 또 가지고 올라와 손님을 할 적에. 어 근데 그 드네 놓고 키워 가지고 참 맛있어. 저거 가지고 갈래? 어디 가지? 여기 가. 아니 아니 어? 갈려 그냥. 갈려. 소형진님. 갈리라고. 소형진님. 그다음에 외화 채널님. 아 다음에 많이 담아서 옆에 한번 사람 옆에 아색 가지고 뭐. 네가 좀 와야 되는 내가 하나 가지고. 목요일부터 목 만약에 월 계속 와야 된다. 우리 제철이 친구가 오면 내가 선수 잡았게 내가. 아이고 나는 옛날에 닭 도둑질을 하도 해가지고 닭 잡는 전문이야 그냥. 눈만 꺼버가면 닭 한 마리 주고 나가. 근데 나는 닭을 안 먹이고요. 어. 염소 먹여, 염소. 염소? 예. 아. 염소 지금 6마리. 아이고, 야. 염소는 그 가격이 꽤 나오는데. 처음에 내가 50만 원 줬었어요. 제일 처음에. 아. 한 마리당 50만 원. 어. 지금 내가 200만 원 줬어. 어어. 합이 200만 원인데, 근데 지금 염소가 엄청나 올랐어요. 소값은 또 나요. 소값이 없고, 염소값이 치고 나요. 아니 내가 잡을게 걱정하지 마라. 제철이 오기만 해. 선우상진님 반갑고. 선우상진님 비단꽃문 TV님 비단꽃문 TV님 채널이 있나 보고요. 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님 선우상진님 안녕하세요 했고요. 신재철님 꽃무 비단꽃무님이 꽃무TV님이 감사합니다 했고 비단꽃TV 구독 알람 설정했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오늘 어디로 가셨나요? 예 연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여 해발이요. 해발이 7,800 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고 자연인이 사는 집을 왔는데 사적으로는 친해요. 친하고 오늘은 공적으로 와서 사적으로는 친구 동생입니다. 친구 육촌 동생. 사적으로는 그래서 왔고 소형진님 자 여기는 금성대군 위패가 모셔져 있는 단산입니다. 단산 경북 영주시 단산입니다. 그렇고 소형진님 비단꽃무님 예 저도 유튜브 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옥동에서 인사 드렸대 비단꽃무님이. 아, 그때 그 동욱이 동생. 누구? 동욱이 동생. 동욱이 동생이야? 그 촬영 그저 아 가라고 그 참 참 착한 사람인데. 아 야가 가요? 야, 그건 좀 내가 구독돼 있어 지금 동욱이 동생 마저 뱉다거래. 우리 같은 일반이 살았어. 우리도 옥동네 아, 일반 야도 아니 그 저 뭐요 그 심상태 의병장 때 촬영하던 사람 아니야? 그때 축제 때도 말했는데 이런 말? 어어어어 아니 그가 그때가 비단꽃문가 어, 반가워 그래 어, 우리 옥동네 일반 출신들이요. 자 태정님 오셨고 태정님 심재철 오라버니 예 쓸데없이 많이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태정님 반가워요. 자 태정님 저는 2월 8일입니다 비단꽃무 아 비단꽃무 감사합니다. 비단꽃무는 고양이 김삿갓면 옥동리 베타거리입니다. 베타거리 아 우리는 파출소 앞에 살았고 요분은 파출소 조금 후에 배탁거리 살았어요. 아마도 옥동리에서 형제들이 마음씨 좋다고 소문난 집이 이 집입니다. 진짜요. 내가 알아. 우리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 그, 저,
동욱이 친동생이라고. 친동생이요. 동욱이하고 나하고 뭐 친한 그때 걸로. 축제 때 얘기했죠. 친동생이 친동생. 이걸 피면 먹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 다갈판. 이거 피면 먹이 없대. 아. 이게 다갈판. 빛나님, 빛나는 반가워요. 신재철님 반갑고요. 아니 아니. 내려놔. 아유, 목이 있어. 나 이 냄새가 좋은데 진짜 이거. 야. 왜 내려놨냐? 달걀밥이 뭐 목이 없다 그래. 소영진님 예. 저도 유튜브 해요. 디가서 디가서 왔어요. 예. 태정님 오재철이 오빠가 쓸데없이 자 태정님도 어디 사는지 한번 놀러 와요. 야. 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보는데. 비단 향꽃무님. 반갑습니다. 비단향 꽃무님, 꽃무TV, 예. 송빛나님, 장경준님, 처음 뵙네, 장경준님. 나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 좋습니다, 예. 여기, 근데, 매화 채널님은 어디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안 보이네요. 매화님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해요. 어슬렁 죽어있네요. 자, 태정님, 장경준님, 저도 어렸을 때에 오지산골에, 야 진짜, 여기는 참 오지산골인데, 안주도 그걸 유지해요. 안주도 벗게 난구떼에 난구. 난구떼가지고 구두를 달고 가지고, 아, 구들장이 이제 아침에 떼면 저녁에 달고 저가지고, 아, 저, 뭐 자고 이래요. 자. 이제 영월 쪽에는 모른대요. 경북 영주 쪽에는 순사 화장실도 있고 순사 화장실도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화장실에 보면 큰 거 볼일 보러 가면 그 큰 거 보면 한 번은 뭐 물친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귀신이 다 되어왔네 귀신이. 어? 맨 위에 있네 귀신 송빛나님 코야님 박경장님 반갑습니다. 퇴근 9분 전. 와 코야 퇴근하는구나. 또 어디로 가? 그럼 운동장으로 가? 운동을 또 하고 님들 지금 아까 올라간 거예요? 하루에 지금 한 10분 넘은 얘기예요. 아 그렇다고? 20분 됐어. 아 이게 한 20분 됐다고? 아 송빛나님 예 장경윤님 태정님 거꾸지밖에 방송이 안 됐어. 아까 뒤 왔던 사람 새로 되어 봐요 한번. 나 이제 왔어요. 지금 내일 갔다. 내일. 이거 맞아. 내일 철수야 안녕하세요 맞아. 귀신 보신 적 있나요? 아 있어요 귀신. 나는 귀신을 부르는 사람이라서 예, 심재철님 사과님 달고 잡는 것보다는 월통 휴게소 하고 삼척 임원항 가고 싶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야, 자, 제철이 여기 오면은 거가 국수에 한 그릇 먹고 거기서 그냥 임원항으로 가서 내가 맛있게 저 뭐 회사 줄게. 가자고. 오기만 해. 근데 양평서 뭐 요술 뭐 한나지는 와. 알았어. 그렇게 하자고. 임원항에 가서 맛있게 해. 내가 싱싱한 회 사줄게. 내려오기만 해. 감사합니다. 철수야 안녕. 귀신 본 적이 있나요? 이 누가? 주라님 반갑습니다. 주라님 오랜만입니다. 주라님이 저거 저 메론 장사 메론 농장. 자 혹시나 매월당 채널에서 우리 저기 교식이가 47살이래요 김교식이가. 그런데 혹시나 뭐 말실수라도 듣기 싫은 일이라 얘기당 혹시나 하면은 내나 매월당이나 매화 채널을 보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주 어려서 닭도 못 잡는 진실성만 가지고 살았다. 야 닭 못 잡으면 아유 닭은 먹긴 먹지. 야, 개고기도 먹는다. 개고기도 먹는다. 그건 좀 말 된다, 말 돼.
아이고 참. 아. 네님 78년생이요. 저 동갑이. 아. 아 그거 보면 말씀 나타도 되겠네요. 메아님이? 아 레이님. 78이래 지네. 누구? 레이님이. 레이. 어. 같은 78년생 1년 있다 대통령이 총알 죽었잖아 박정희가. 아 단양물꽃TV 단양물꽃TV 우리 그 친구 우리 동생 또 위단향 꽃무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디에요? 저 매월당 너무 미친 동생이요. 위단향 꽃무님 석하인의 그 처남이잖아. 사촌. 석하이 부인이. 몰라고 그냥 옥동수 만나. 남자 여자예요. 석하이 부인이. 야들 친동생인지 사촌 누나인지 그래. 오빠 우리 집에서도 인사했는데 진짜 때도. 비단형 부모님 혹시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 남자인데 아주 이뻐. 그 여 방송에서 물어볼게요. 비단향 꽃무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 나 좀 방송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문자를 빼고 비단 꽃만 하라 그래. 비단향 꽃무님은 꽃무님은 여자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요. 혹시 시집 갔습니까? 내 생각에 여자 같은데요. 아, 남자분이에요. 남자래 남자. 남자분이. 아, 아이고. 갔습니까? 이름이 이쁘다 그래 이름이. 이름이 이쁘군요. 주라님은 주라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주라님은. 총각이에요. 저는 총각이에요. 결혼 한번 하셨어요, 레이님. 총각이면 안 한 거지. 레이님. 고래비는 한 거고. 아, 목이 다 따라갔나 보다. 아. 우리 좀 많이 없으셨어요? 몇 번 들어가세요, 비단이 한 꼬무니. 우리 많이 없으셨어? 우리 많이 없으셨시오. 자, 야, 이 연기 비유로, 비유로 매월당 노래 놓고 요걸 좀 들어다 요다나, 요다. 그래 이기 나온다고, 이기 나와야 돼. 요다 좀 나와, 저기. 그래 이기 나온다고. 그러면 저 여름엔 산에가 요런 버섯만 따고 요런 버섯만 따고 그 정도 나야만 그 채널에 이 연기가 나와. 난 지금 연기 찍잖아 채널에. 저거 저 다갈파 그 태우면 목이 없다 그래도. 다갈파 저기 완전 무시대적. 구시대적 발상인데 이게 모기향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러던데요. 다가를 대고 팔을 끌면은 모기 없대. 그 아침에 공사해서 모기 많다고 들고 왔다가 못 피우고 갔다가. 아이고 맹그럽다. 이거 모기가 나네. 자 우리 와 이 뭐? 모기 없어. 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누가 나타났다. 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향생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대 고향생강님. 고향생강님 언제 한번 술 한잔해요.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아가씨도 한번 만나고 한번 하시다 고향생강님. 아가씨도 한번 만나네. 다방에 가면 아가씨 있나. 고향생강님. 고향생강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고향생아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밝혀주세요. 여기서 핸드 네 고향생아님 안녕하세요. 경기 피우는 이거 쑥쑥쑥 모기뿔 피우는 거래. 모기뿔 자 우리 고향생강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자 날씨도 이제 초롱초롱한데 아 오늘은 이제 영월에 나가서 문화학교에 가서 반문 수업을 마치고 거기에 또 우리 반장님이 사주는 짜장면을 한두 발씩 먹고는 우리 그 저게 누구예요? 아 노구리 동생이 김교식 김교식 노구리 동생이 감자를 짊어지고 왔대요. 경북 영주에서 그 성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야 파리 가자 매우 일단 가서 감자가 지금 차에 한 박스 들려 있어요. 차에 한 박스 실어놓고 여길 와서 오는 길에 또 삼겹살 한 꼬레를 끊어 가져왔어요. 끊어 가져와서 야 우리 자연인이 사는 총각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매한님과 우리 저게 김교식님하고 이래 왔는데 모기가 많아서 아주 못 빼. 그런데 여는 모기 잡는 법이 개상해 아주 완전히 구석기 시대 야 문명이 어두운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느껴. 저 뭐 이 정도 되면 어 여보 뭐 저 킬러 좀 가져와 뭐 이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냄새가 킬러가 없대요. 킬러가 없대요. 아주 이건 냄새가 야 지금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오빠 큐 오셨고 매한님 큐님 안녕하세요. 오빠 큐님 고향 생각님 까부리님 안녕하세요. 까부리님이라고 있었나? 매화채널님은 어디서 와이프 오신 분인데 그 어디 있다 오셨어요? 지금 잠깐 그 묘 앞에 있잖아요. 미 앞에 니 매화채널님 어디 있다 이제 들어왔어요. 전기 충격기 헐 신기하네요. 예 이게 진짜 우리 자연인이 살아가는 지금 나는 지금 저 연기만 촬영하고 있어. 연기만 아 불을 태우는 모기가 아주 벌 꿀떨쪄도 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벌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기라면 아주 그렇게 싫어해요. 아들이 아주 그 냄새가 이게 얼마나 좋아. 왜? 냄새가 좀 나한테로 와라. 일로 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남편이 될래요? 그 다음에 흠이 노구리님 감자 고향 생각님 어제는 일요일 날은 날 보고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 집에 있다고 이제 난 누군지도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때 너구리로 와서 너구리 이러니까 사람이 엄청 사물어온 줄 알았어. 김교식 이름 착하잖아. 대학 교수 같은데 너구리래. 이게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랬는데 계세요 하면서 담아내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아 우리 손자 선우 머리통만 해. 그걸 하나 어깨 두께 미고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길런 거래. 그러니까 이 팔아먹지 이걸 왜 기르냐 이러니까 매한님하고 날 주려고 친구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한 개가 머리통만 해. 그리고 오늘은 또 전화가 아침에부터 전화가 왔어. 오늘 내가 쉬는 날인데 직장에서 감자를 짊어지고 건네 가니까 올라오래 김삿갓으로. 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또 오라는데 있으면 좋은 거요. 그래서 아주 번개불이 콩콩콩 뜻이 그냥 또 올라왔잖아요. 와가지고 매한님까지 데리고 여길 왔어. 여기 자연인 집에 이 세 사람 다 고래비 총각이래요. 매월 땅은 찐때 호랩이고 저 사람 61인데 총각이 아주 또 상투를 못 들었어요. 남자도 장가를 가야 상투를 터는가? 옛날에 그랬지? 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 노구리도 아주 장가 안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김교식이 송할머니한테 잘래가지고 노구리를 맡았대요. 그래가 이제 송할머니가 어제 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이러니까 송할머니가 어제 숨겨놓은 아들인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유화 됐습니다. 태우 모기가 다 도망갑니다. 예. 모기 없다 진짜. 어? 모기 없어요. 없어. 예. 모기 없어. 야, 주라님 고향 생각님 고맙고 감사해요. 아, 일단은 주라님은 그 메론만 잘 크면 돼요. 고향 생각님 예. 그 전기 충격기 태우면 뭐가 좋아요? 아, 팔이고 날아다니는 건 다 도망가요. 날팔이고 뭐고. 날팔이고 아무것도 없어. 팔이 뭐고 다 없어. 그래 없어지고 자 제철님 교신님 고향 생각님 자 레이 어? 쑥을 태우면 모기가 도망갑니다. 예예 예. 바로 아시네요. 예예. 예. 자 완전히 분석기 시대의 발상이라요. 완전히 여, 진짜 여는 문명이 어두운 곳이래요. 야, 진짜 여기는 부인 없인 살아도 자동차 없인 못 사는 곳이래요. 가. 아 그렇고 비단꽃 문이 반갑고요. 고향 생강님 큰오라버리자 아이고 반가워라. 아 우리 세 코야 세댁은 여태껏 놀다가 내딸 뛰어 어디로 뛴지 몰라. 아, 자 우리 주라님 아주 무지하게 이쁘신 여자분 시. 아 주라님이 미인이다 이제 알았네 또. 자 레인님도 그렇고. 자 이제 내가 인사할 사람은 월통유계소에 가서. 자 사과님 달고 새끼 잡는 것보다는 월통휴게소에 가서 아 월통휴게소를 데리고 좋지 내 차 본 거 차요 아 데리고 삼척 이모나에 가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기만 해. 내가 열리를 제치고 가가지고 저 아주 저 회를 아주 잔뜩 사줄게요. 이래 나는 나야 거가 미래. 아줌마 내가 10만원치 먹으려고 하거든. 10만 떠내놔봐. 만 내 맘에 안 든다면 그냥 가. 그냥 떠내놔봐. 떠내놔봐 이래. 그러면 야 아줌마 이거 10만원이 돼가지고 한 네 마리 정도만. 아 그 안 먹어. 너 집에 가면 아 그럼 두 마리 더 놓을게 이래요. 지퍼 한 마리야 뭘 더. 아 됐어. 됐다니까 뭘로 아줌마는. 그래 놓고 그거 있잖아요. 숭어. 자 큰 거 사는 거 저기 뭔 고기요? 근데 이러면 저기 숭어래 그거 한 마리 넣어. 넣으라고. 그럼 내가 먹을게 이래고 먹어. 그러면 요새는 가서 먹어보니까 3만원 정도 한 사람당? 그 난전이잖아 그거는. 이모는 난전이야. 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갔어 지난 겨울에. 굴빗집 가다가 글로 가고 굴빗집 가다가 글로 가고 굴빗집을 못 가니까 눈이 와가지고 그거 두 번이나 먹었는데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아주.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뭐 짜증난 걸 사먹는 그거 먹느냐. 야, 그런데 아또 회는 드세요? 회를 이모나이가 먹으니까 싱싱해가지고 참 좋다. 뭐 별로 안 드시더만 아, 방송에서 그래도 먹어. 먹는 건 많이 안 먹는데 그런데 먹고 태백창에 건 아마 질이 단단하지를 못해. 그럼 천년님은 모자가 멋있네요. 천년님은 모자가 멋있어요. 네 감사해요. 산속 총각님 올해는 장가 가시드래요. 자 이제 바톤을 우리 고향 생각님. 네 제가 늦었네. 뭘 늦었어. 뭘 뭐 지금은 빨리 온 거지. 아니 삼겹살 드실 때 국물 나랬는데 요 일단 방송에 아 고향 생각님 고기 벌써 다 구워 먹었어요. 아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냐 하면은 개눈 감추듯이 그냥 감춘다 그러죠. 개눈 감추도 됐어요. 아 넷째가 늦었네요. 넷째가 뭐예요? 네 제가 늦었네요. 아 이 내가 그렇게 늦었네. 네 제가 늦었네요. 아이고
빨리 한 거예요. 아, 작은 오라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작은 오라버니 진짜 제 체구도 작습니다. 넷째? 네, 넷째. 그 종강래 마당이 너구리 속 같네요. 너구리 굴 속에 너구리에 그죠? 이 너구리 잡을 때. 야, 매월당. 물에다가 이렇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매월당 TV잖아요. 응. 70명 구독자 70명. 이게 또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따로 있는 거? 그럼. 아, 다른 사람. 여기 아, 이거 뭐. 아, 여기? 야, 저거 한 거 아니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 요거 요 스레드 가슴. 여기 요거. 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어. 동네 요 가지러 왔는데. 아, 스레드 가슴. 한두 차례는 두 차례. 두 마리 왔어. 저기 평강내 마당에서 너구리 잡고 있어요. 너구리. 아, 너구리 불쑥 같죠? 난 임기가 김교식이라는 그 사람이 옛날 저 대통령 자문이 오늘 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그 이름이 딱 떠올라서 그 전에 들어왔었어요. 김교식이라고. 아니 지금은 죽었지.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자 이름이 아주 기억이 엄마 하니까 송할머니가 남이 볼 때는 저기 보는 송할머니가 우리 저 저녁 때 나랑 저 혼의 자식이 왔구나 이런 줄 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 오늘 교식이 안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랬어. 그런데 저번에 실방을 하는데 아 열 들린다잉. 응? 열당. 들던 다이 누가 여길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채널에 언간한 사람 얼굴은 다 봤거든. 근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하. 자 지금 저는 연기를 찍고 있습니다. 시골의 이맛 아주 날개 달랜 건 다 도망가요. 날개 달랜 건. 고향 선생님이 아주 한우를 배경이 멋있대요. 되게 예쁘게 나오죠. 이쁘게 나와? 우리 고향 생강님 감사해요. 조집하고 요집하고 야. 지금 저는 이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자 어? 여자구만. 고향 생강님 여자.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죽어도 누야라고 불러줘야 해요. 안주인 우리 고향생각님이 요게 보면 요게 보면 고향생각이로 되오지. 네. 이분이 김사과 채널의 안주인이야. 대빵. 아 그리고 송할머니요. 송할머니는 가짜고 대빵 유튜브에 대빵이라고. 아, 그럼 송할머니는 누구? 송할머니는 뭐 어느 김사과 마누라겠지. 아, 그럼 무슨 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못 알아듣게 자꾸 저렇게 말을. 고향생각님은 네. 유튜브 시청자가 10만이 다 넘었잖아요. 네. 거기 제일 의뢰이라고 대빵. 아. 그거 잘못 보이면 저 사람 잘라 이러면 잘라야 돼. 그리고 거기에 박진수라고 있어. 네. 한문으로 돼와. 옆에 태국도 알고 그분이 이제 대빠이 남자 대빠이요. 그분을 좀 이렇게 한글로 옆에다 가로 열고 그래. 해달라 그래요. 해달라 할게. 한국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대기 남은 게 아니야? 아니 이제. 그것도 뭐 좋은 뜻이네요. 지금. 매월당 오라버니가 배터리가 없어서 차에 가을남 배터리 가지러 가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스페너급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수십 명인데 끊길 것 같은데 만약에 끊겨도 이해해 주세요.
다 그러니까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선정해놓은 사람 둘인데 원칙은 이래 그걸 줘야 되는데 스패너라는 자격을 줬는데 안 주고 그걸 가, 다르면 혐오감을 가져. 뭐 그게 뭐 완장찬 뭐 근손친 게 아니잖아. 지금 완전 새참해요 화면을. 매월 따위? 네. 3%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배터리 가지고 오시기 전에 네 가만 있어봐. 끝날 것 같아요. 아, 자, 좀 참 참. 너구리 왔네요. 너구리가 지금 교실이에요. 내 옷장 너 왜 그랬니? 살아날까 모르겠네. 1% 남았어. 뭐 이렇게 불에도 남았을 땐 살아나는데 안 남으면 안 살아나. 진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어. 집에서 걸렸습니다. 이거 요 불 때 가지고 버켓에서 불을 때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와 아, 이렇게. 작은 오라버니 준비성이 부족해요. 맴매. 이 집 부리고 살았지 뭐 이 집 부리고. 너 부리는 연기 맡으면 안 되는데 좋은데. 어. 아, 1%에서도 살아나는구나. 어. 대부분 꽂아내면 이게 반응이 더 세. 어, 저기 조금씩 살아나. 근데 1%도 없을 땐 안 살아나. 아무리 꽂아놔도. 내 오빠 이미 그렇게 갔다 오면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도 할 수 없지 뭐. 얼마나 여유 있는 생각이야. 너구리 조심하래 고향 생각이. 네. 어. 누나라고 부르래. 어 누나라고 부르래. 네. 어. 그 나도 그냥 내 우선 나도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돼야지 가려고. 어 우선 나도 그러니까. 아니 멀리 여기 내 걸 달아놨어. 달아놨어. 오 눈으로 봐. 달아놨으니까 안 그러지 안 그럼 꺼졌어요. 내 걸 나를 먼저 이걸로 할 때는 이렇게. 이걸 거기다 달아. 저 뭐야 매울당. 준비서에 없다고 지금 저 아우성이야 사람들이 왜 맴매 아 우리 가을남님 오셨네. 예 감사하고 예 저 교시가 네. 송할머니는 내 마누라 얘기해 줬어요 내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유튜브에서는. 네. 아무것도 아니지. 고향 생각이 더 쎄. 고향 생각이 아니 송할머니는 송할머니 유튜브도 있고. 예. 어 사적으로는 내 집사람이지 부인. 그럼 두 분이래요. 아 오빠 처음부터 헷갈리게 애를 만들어서. 아니요. 아니 그럼 어. 아니 송할머니 고향 생각은 대빵이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대빵이라고 하지 말고. 자 이거요. 어. 송할머니가요. 어. 그 김석관님 형님 그 부인 영수님이래요. 어 영수요 맞아. 어. 그거 제가 고향생각님. 고향생각님은 그거 뭐 김석관님 부인이 아니고 영수 아닌가. 이거 그 유튜브 관리하는 대빵. 대빵이 뭔지 알죠. 방송을 관리하는 사람. 아 고향생각님이요. 어. 여자 중에 대빵. 어.
또 여, 한문으로 되어 온 사람 박진수라고 있어. 아까 한문으로 어, 그분 이제 남자 대빵. 어. 그리고 여기 유, 방송에서 남자 대빵. 예. 고향 생각님은 방송에서 여자 대빵. 지금 어. 지금요 매월당한테 뒤와 있는 예. 태정님, 심재철님 다 대빵들이요. 다 우리 유튜브를 내 유튜브를 매월당 거하고 관리해 주는 하고 자 가을남 가을남님도 있어 이분도 아니, 나, 나, 그리고, 그, 헷갈려가지고 아니, 나, 나는 그게 그리고, 나는 부인이 둘인 줄 알았어 예, 예, 아, 예. 아 고향생활이 또 부인이고 형수님 어 형수님 줄 알고 어, 대빵이라니까 어. 그것도 아, 아, 아. 소갈머니도 형수님 나, 아니 야. 두 분은 어떻게 데리고 사는지 그 아, 아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야 거제도 살아 거제도 아니, 그거 고향 생각님이 어제도 살고 고향은 정선이에요 정선 그리고 여기 다 저 수피너급이 태정님 뭐 다들 다들 우리한테 나한테는 다 수피너급이에요 심재철님 아, 아주 찐팬들이요 여한님 뭐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김식이한테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아, 말해야 돼 그럼 마누라는 그냥 마누라고 어 그냥 대빵은 대빵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우 나 헷갈려 아주 소갈머니는 아. 아무것도 아니오 어. 이래고 아. 이러니까 주란님 아, 뭐 전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주 어 자 선생님 계신 분 송할머니 계시면 나오세요. 안 나오셨으면 질러서. 송할머니 지금 교육받으러 갔어 지금. 아 교육? 어 저 충주에. 아. 혹시 선생님께서 보시게 되면 우리 김석근 형님 집에 들어가면 제가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요. 들고 파세요. 들고 파세요. 아이고. 택배 붙여줄게 몽둥이. 아이고. 아를 헷갈리게 해. 아 옆에 고향생각님 아이고 아이고 아, 맞습니다. 아니 대장님 저는 아닙니다. 아 자격이 부족해요. 아유 우리 태정님도 다 항상 내 내 그 채널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관리자지. 아 누가 주인이고 그래서 저는 그 스패너를 딴 데 가면 내 정도 되면 다섯 명 다는데 일부러 안 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자 내 자신도 이래가지고 했으니까 전부들 주인의 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시청자들 없으면 이 채널이 뭐 필요 있어요. 뭐 망고에 필요 있으면 되지. 그래서 참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 너구리가 그 연기에 왜 너구리가 연기를 싫어할까? 너구리 옷을 다 싫어해. 싫어해? 그죠. 굴 안에 들어가면은 굴 밖에서 불 피워갖고 나오면서 힘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야, 우리 저번에 가서 저 구석 가서 구석은 그 그때 야구가 먹던데 짜장면집이 더 큰가? 아 이거 몇 군데 있어요? 아 몇 군데 있어? 전 면사무소 앞이고 면사무소 앞에가 저 문을 닫았더라고. 아 그때 가 있어요. 열 짬뽕 짬뽕 몇 군데 있어요? 아한 열었다. 하고 이거 동성집에도 있고 풍지마트 아줌마가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하고 동성이고 장사하잖아. 짜장면을 못 뽑는데 아 용원수 일부러 왔는데 두 그릇만 해달라니까 해주더라고. 참 맛있대. 금방 해줘. 이거 드라이브 삼아. 하고 동생 두고 하잖아, 딱 그치? 응. 풍기마트 옆에. 그 면하고서 쫙 군대를 가면 그래. 하고 그 동생이. 빨리 그 터널에는 빨리 그, 저, 말을 인터넷이 잘 터지고 되는데, 진짜로 안 터져, 인터넷이. 가을남님, 세정님, 예. 파파파. 감사합니다. 김인순 엄마 딸 선아가 최선아 며천울님 반갑습니다 이런데 김인순 엄마 딸 최선아 며천울님 반갑습니다 이런데 어 누구나
선아 안녕. 딸이 선아요? 아니요. 아니요. 김인순 엄마 딸이 최선아라고. 그러니까 최선아가 들었나 아는. 아. 내 딸이 어디 있어요? 내 딸은 매화인데. 그럼 김인순은 누구예요? 선아 엄마가 김인순이라고. 선아는 선아는 여기 인방에 다니는 애지. 인방? 이거. 아, 선아님 반갑습니다. 김인수님 안녕하세요. 야,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허철별 촬영을 다 했나. 야. 아, 김인수님 딸이시구나. 김인수님 딸이 최선아. 아, 최선아님 반갑습니다. 남편은 최씨니까.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잘. 인지는 여기 오면은 미를 태워 가지고. 네. 부속으로 내빼는 거예요. 어? 부속도 저 반찬 많이 나오는데 식사 정식. 예, 예. 이런 데 어디 부속도 있나? 또 있어요. 15가지 이상.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비싸지 식당이. 없지. 있다고? 그럼. 영춘은 있어. 21가지에. 영춘에 온달동굴 있지. 온달동굴에서 그 첫 번째 기아집 있지. 두 번째 이래 골목으로 돼 있잖아. 두 번째 가면 아 무슨 식당이더라. 식당이 참 식당이더라. 그 식당인데 21가지에 3만원이야.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갈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집 한 15가지 이상 그런 밥이. 무슨 40 넘어야 돼. 두 40이 20살이요. 아김 지금 저 교식이가 총각으로 사는데. 교식이 맞지? 예. 총각이야, 생수총각이지. 난 절대 장가 가기 전에는 오대가 딴짓 안 해. 에이, 다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건 그런데. 좀 그렇기도 한 것 같아. 예. 교식이 다방에 가봤잖아. 아니요, 한 번도 안 갔어. 한 번도 안 갔다는. 예라 이제. 이걸 해왔어, 이제 안 나왔대. 다방이 뭐하는 거야? 아 진짜 그 여기 풍기는 가니까 가니까 다방한테. 어디요? 부서. 부서? 부서 7개 돼, 7개. 아유. 그렇다 다 그 다방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요. 초 사람들 안 들어가면 매 오빠가 가서 돌려주려고? 초 사람들 녹아지야 그거 다 들립니다. 파랑새님 안녕하세요. 파랑새 왔어? 아 파랑새 아버님 어서 오쇼. 파랑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파랑새님 여기 총각한테 왔어요. 여기 와봤지? 파랑새님도 와봤고. 와봤지. 제철이도 와봤고 여기. 방세도 왔다 갔다. 어이 왔다 갔지. 난 몰라. 가자라 이 친구 뭐. 같이 하는 날 같이 오셨잖아. 김재철 같이 안 오셨어. 저게 보. 10만 파티 하는 날. 덕호 보모 다 왔다 갔어 여기. 또 다 왔지. 맞아 덕호님. 또 다 왔다 갔어. 아 내가 어디 구경 시킬 때. 가자님. 어 가자라 이 친구 뭐 다 왔어. 제철 형님 안녕하세요. 인수님 엄마 딸 재선아 매화 엄마 옆에서 기대고 잘게요. 그것도 또 야리꾸리한데 그 참나. 자, 자연... 아, 예, 예,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아, 그렇구나. 아, 태정님 파랑새님 반갑고요. 선아 자라. 예, 파랑새님 반갑고요. 야, 아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자. 커피, 예, 예. 반갑습니다. 파랑새님께서 웨어채널님을. 네, 파랑새님. 저 먼저 어디 갔다 왔어? 저기 동네 집이에요.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 저 계속 거기 있었지. 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면식 타고 오는데 뭐. 아, 저 모기장은 저 있고. 아, 파랑새님 선아 알잖아. 아, 안다고? 아. 선아가 어디? 아, 그렇구나. 선아 많이 다니 인방에. 아이고 조용필 어디 있기는 뭘로 어디 조용필 씨가 다 왔고 모기장 치고 여기 있었다네. 야 빵은 뭐 이렇게 가봤노?
빵 먹어. 이건 뭔데? 그거 저기 장아찌인데? 어 장아찌 저기 뭐냐 아, 자두 드디어 영월 자두 아까 고기 구워 먹을 때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송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야 저 교시가 송할머니 왔어. 아, 네. 나타났다. 송할머니 어서 오세요. 받았습니다. 너는 그냥 말로 하면 돼. 조용필님도 오셨고 저 용필님 예. 건방아 하랑새님 오늘 겸사겸사 이 산골에 와서 이래 지금 내가 연기를 촬영하고 있어요. 지용필이야? 저 용필. 저 용필. 저는 용필이다. 아 난 또 그 주용필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가수 주용필. 그 가수가 왔나 했네. 아 김상준님도 오셨고 나는 지금 나하고 네. 관계없이 떠들어 매울 땅 난 내 마이크를 내가 차고 있어. 매엄마 옆에 옆에서 자다가 고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고개를 지가 송할머니 안녕하세요. 야, 저 앞에 가서 인사해야지. 어, 요 와이지 이제 송할머니가 나와. 인사드려요.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고개 똑바로 해서 살아. 살아 살아 해래. 송할머니, 지금 저 교시기가 뭐라 했냐면 이제 매한님이 들어오길래 매한님은 우리 여기에 유튜브의 대빵이다 이랬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럼 송할머니는 누구냐? 그냥 여자를 둘 데리고 사냐 이러는 거야. 와, 아니 송할머니가 마누라고. 커피 안 먹어요. 그냥 세장. 아 고향 생각님은 유튜브 관리하는데 책임자랄까 대빵이라 이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 이제 했지요. 이제 했지. 조영필 씨는 일본 사람이나 일본인. 일본인이구나. 여자 두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유튜브를 못 하게 해놨어. 여자. 법으로. 또 저러네. 또 저렇게. 절대 저 애인을 두는 사람은 이거 못해 진짜요. 미국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허가를 내줘 이걸. 아 상준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식이 다른 방에 가서 얘기한다 이제 절대. 애인 있는 사람은 그 영을 그 김사과 형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 지금 시방. 이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은 절대 다방 가면 안 돼. 다방에 못 가게 돼 있다고. 저 짜장면 찜은 대구 들라 끓여야 돼. 송할머니입니다. 송할머니입니다. 아휴. 아 송할머니 반가워요. 고강생님 아니 오늘은 엄마 찾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아, 엄마라는 그 단어가 좋긴 좋아요. 그죠? 고강생님 이제 교식이는 엄마라고 안 해요. 이제 끊었어요 엄마. 우리 그 살아가는 그 일반 용어 중에 최고 좋은 게 우리래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시동생. 엄마 우리가 최고로 좋은 용어인데 누구 한 사람은 싸우다도 자기 신랑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어디 갔냐고 말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시집 온 사람 시어머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엄마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라는 게 고마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고 산다 이래. 그 사람이 쫓겨 오빠야. 그 우리란 말이 그지? 뭐 우리 친척이래요.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보다도 그지? 우리 아버지 이러면 더 친한 거지. 내가 그 서해 가르칠 때 캘리그라피 쓸 적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그래. 야 오늘은 진짜 한시름 놓고 문명이 어두운 이 진짜 이 완전히 무슨 시대나 이거 완전히 구석기 시대예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지금 모기가 여기는요 고기를 꼬먹어 가지고 동네 모기가 다 왔어요 놀러. 그랬다가 야들이 벼락을 맞고 다 도망갔어 지금.
이게 이래 빙빙도로 된 게 모기가 하나도 없어. 냄새가 좋잖아 이게. 와. 예철이가 뭐 이쁜 비보다 지체겠다. 여기 왔다 갔어. 예, 예철이라는 사람이 여기 양평서 하는데 이제 동해안 해모로 같이 가자고. 자, 해는 내가 살 끼고 같이 갑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아님 반가워요. 엄마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아는 그 무조건 엄마예요. 이제 교직이나 안 한다 그랬어요. 교직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엄마라는 엄마라는 그 단어가 참 좋은데. 네, 이제 누나라고 할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보고 어머 어머 하고 그러더라고. 어, 김사과 아니 김사과시란다. 누르무기. 누르무기 그 야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부인한테 어머이 어머이 이랬잖아. 그런데 누르묵상이 누르묵상이가 아 어머이랬어? 네, 부인한테 어머이 어머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거 맞다이 부를 게 없으니까 어머이라 그러고 친근감을 가지려고 원래 어머이 어머이 하더라고. 영월 어머이에 사는 그 목소리 뒷모드 하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 부를 때 어머이 어머이 원래 어머니가 맞는 얘기요. 아이고 고마워. 애 어머니지. 아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자 어머님은 야 이거는 교식이 주고 나 물 조금만 줘. 물요? 어 이건 교식이 주고. 물을 타요? 아니. 물 찬물? 아니 이거 커피 물이 너무 많다니까. 아 뭐래? 이건 교식이 줘. 어디 갔어요? 물 좀 쏟아 부는 게 좀.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 이제 부인 엄마는 장모님이잖아요. 장모님은 장모님이라 하고 그다음 나준 사람이지. 나준 사람은 그 어머님. 아 저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은 어머님. 장모님은 어머님. 날 나준 사람은 엄마. 이제. 엄마. 내가 들고 사는 부인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절 먹고 살잖아요. 남편이. 어머니. 어머니라고. 나훈아 노래에 보면 울엄마. 엄마는 또 먹고 살지만 어머니는 부인 저절 먹고 산다 이 뜻이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능글능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수양대군은 7살, 8살에 15, 6 먹은 부인한테 장가 갔잖아. 조절목 컸다니까 진짜. 부인 조절목 너 커피 있다 커피. 아니 안 나와도 조절 빠르면 간질간질하고 좋을 게 아니여. 그래가지고 어머니라 그래. 옛날에부터 전해는 그런 게 부인을 어머니라 그래. 교식이는 이제 어머니라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 보면 누님이라 그래. 니보다 나이가 다 많아. 아까 그 세대기 있지 코야 세대. 그분들 이보다 한참 많아요. 어? 엄마를 해야 돼? 그래. 한 사람은 엄마를 하고. 나훈아 노래에서는 엄마, 어메. 어메, 경남을 어메라 그러죠. 어메. 부산. 삼박자 커피는 작은 오라버니가 좀. 매오빠가 타라고 탔어야 된대잖아요. 와 진짜 이 연기랑 하늘의 조합이 진짜 멋지네. 그래 나 지금 이것만 지금 찍고 있다니까. 이거 안 찍어도 괜찮아. 어디 연기하고 이걸 내가 지금 맡으면서 이렇게 연기태가 그냥 하는 게 없어. 사랑스님 요즘 바쁘죠 농사 깻잎 따느냐고. 야 깻잎을 그 택배로 겨울에 아주 좋은 겨울에
우리 보는데 깻잎을 영춘 농협에 가니까 8장에 1,500원 하더라고. 8장을 해가지고 짜내가지고 1,500원 하. 그 시절에 깻잎을 보내. 영춘도 동네 할머니가요. 그런데 야, 그 겨울에 진짜 깻잎을 먹으니까 한 맛이 때 맛이야. 이게 이제 누나 주고 이랬는데 진짜 맛있었어. 그 깻잎은 딱 챙겨가요. 실가지를 딱 묶어요. 송할머니께서 매한님 반갑대요. 진작 인사 드렸는데. 지금 거기는 그 부속사에는 이제 그저 뭐 짜장면집 있고 부속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고 한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있던데 전에 그때 한 5-6년 전에 7년 전에 오징어하고 오징어하고 그 돼지고기를 볶고 가지고 반찬으로 해서 밥을 팔던데 질까 안 되고 어딘지 모르겠어. 부속이었어. 그때 당시 2,000원 됐어. 부속 어디 있던 거 아니니? 오산 불고기도 잘해요. 아 그지? 예. 그 농협대 가는 데고 이쁘게. 아 농협대 가는 데 있다. 예, 그 예, 낙지하고 돼지고기 볶아가지고 오산 불고기 비싸지도 않아. 예, 지금 그것도 해요. 한번 해봐야 한 12,000원? 6,000원 할 때부터 먹으러 댕겨. 부속이 농협대 가는 데고 오산 불고기라고 거기도 벌써 많이 나와 그게. 많이 나오지? 네, 많이 나와요. 맞아. 나도 엊그저께 부서에 가서 보니까 12,000원 했던데. 그거? 그거다 그거. 그거요. 그 집만 그렇게 해. 바로 농협 들어간다고 입구에 보고 있고. 그 안에 가면 계목으로. 네 맞아 맞아. 그 집만 해. 난 아주 김삿갓 진술 쪽에 밥 먹으러 그걸 자주 갔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오산 불고기 여기 놓고. 나는 부석마트 옆에. 아 마트 옆에. 네. 그 시골밥상이지. 그걸 시골밥상인데. 몰라. 마트 옆에. 또 시골밥상이에요?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서 아 충격기님이 오셨네요. 시골밥상이 마트 옆에 가는 시골밥상이에요. 아 검수님의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보내도 되네. 아니지 나쁜 말 했으니까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니? 몰라 어디가 됐지? 포기하면 되지 누른 거야. 마트 옆에 시골밥상. 마트? 뭐 어느 마트? 부성, 부성 마트 옆에 그 시골밥상이라고. 사거리? 로터리 있는데? 그 나가자마자 그 부성 마트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그 옆에 있다고? 나 시골밥상 있어요. 아, 그것도 별거 나이. 아, 가봐야 되겠다. 그것도 별거 나이. 그걸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별거 나이. 점심 먹으러? 그것도 별거 나이. 아, 그걸로 우리 행사. 안 되겠다. 아이고 오늘 하도 웃고 떠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어? 아까 그 친구 어디로 갔어? 몰라 다른 거 같은 친구인데 김대관이 김대관이 방송에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태리 형한테 이야기했고 그 지금 방송하는 그 이거처럼 옛날 지금 방송 아줌마냐 그거는 이야기했지만 나 장산들은 공식 중이래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할게요. 나 거리 많지고 우리 내 천안님은 저한테 누나 나 엄마 같고요. 그래서 나는 누나 나 항상 말씀드려요. 아까 교수님한테 계속 저 이틀이 형한테 계세요. 내 누나 내 엄마 같고 저 누나 같아서 내가 거리 많지고 계세요. 우리 누나 TV도 없고 사진이 없어서 내가 하나 사드렸다고 했어요. 다 정말이야. 매월당 5채분. 네, 생겼어요. 이거 생겼어? 아, 5채분이라고. 조용히 못하나? 시끄러워 죽겠네. 방송하는데 조용히 하라 그러면. 되나? 응? 입을 다물어야지. 아우, 뭐야, 아우. 5채분 씨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대. 아, 고향 팀장님, 별 웃기는 짬뽕 말이야.
아, 영월 동할머니 반갑습니다. 선생님 인사 주시네요. 이 시프트 그러네. 지금 뭘 그러면 안 돼. 아까 그 저 야야 그 아까 그 그러네, 아니 저 외국 사람들 왔지.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충동할 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와 있을 때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에 빨려 들어갔어 우리가. 이 자신이 다 여기가 이 전쟁이 나서 그렇구나. 뭐 하늘길 백길 다 끊어졌잖아. 또 여기 돼. 이쪽에 한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이래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거지. 돈 필요한 사람 돈 요구 할 끼고 커 해준다. 시부터 사장. 넌 시부터 시부터 차단했다. 차단했다. 아 시부 차단했습니다. 아. 아 여기는 자연적인 아 자는 내보다도 능력이 좋네. 뭐 너구리로 들어왔다가 교식으로 들어왔다. 난 그렇게 못해. 자는 어? 아니 나이가 지금 있는데. 야 내가 이를 악물고 니 죽을 때까지 나도 살게. 니 죽을 때까지. 아 자는 건 나는 못해. 근데 방송에서요. 형님도 마찬가지고 며느님도 마찬가지만 방송에서 죽는다 소리 안 하세요.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안 들려요. 안 들린다. 그래서 내 형님 그래서 내 방송에 있다 이거요. 누나가 늙었다 그랬어요. 뭐에 늙었어? 아니 누나가 내가 늙었다 그러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아무리 죽는 건 늙었다는 게 싫어요. 늙었다고 싫어요. 알았어. 우리가 아니, 늙었잖아. 내가 늙었다 해도 제일 싫어하고 내가 죽는다 하는 것도 싫어하고 교수님 반가워요. 웬만하면 너구리로 다니세요. 파랑새님. 왜요? 아, 이바드 이비드님 반갑습니다. 아 데이비입니다. 데이비. 아 데이비. 데이비 입니다. 데이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교신님 반갑습니다. 영월 송할머니께서 인사 주셨어요. 김대철님 데이비님 반갑습니다. 송할머니 그 감자 직접 저 교신이가 갈아가지고 한 거 지금 차에 실었어요. 아, 데이비님. 밥에도 넣어 먹고 햇감자래. 햇감자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야. 눈이 큰 파근하고 우리 이 오빠랑 밤마다 구워 먹었거든요. 구워 먹어도 진짜 밤 저리 가라요. 자연을 찾아서 여러분들 먹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그렇구나. 아, 아까 잘못했어요. 나 감자를 넣었어. 아, 송할머니 누나 지금 한 30분 여유를 두고 넣으면 되는데. 누나 저걸 태워 안 돼. 안 돼, 그지? 예, 제가 먹어요. 아까 넣었어. 아까 어머니가 안 태우고. 그러려고 어머니 한번 시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와. 무락무락 모기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 날씬데도요. 아 고기를 구우니까 이 고기 냄새를 맡고 온 주위에 모기들이 다 몰려왔어요. 지금 없어. 쑥을 피우니까요. 얘들이요 연기 따라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 오디오가 그쪽에 여기서 몇 살 건지 모르겠어. 그거 오라버니가 그걸 끼고 있을까 오디오가 겹치는 거야. 아 저요 거기. 어디서 계속 태어났지 뭐요. 계속 여기서 컸지. 아니, 나가 서울 나갔다 왔잖아요. 예, 40살에 들어왔다. 아, 일찍 가지, 일찍 때 왔네, 그죠? 예. 40년 때 왔어. 20년 될 때 20년. 일찍 때 왔네. 서울 생활 뭐 많이 한잔 안 했네, 그죠? 예. 교수님은 오늘은 날 이쁘게 하네. 야, 여기 사람이 사는 줄 몰랐어.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루칼님. 안녕하세요. 아, 뉴칼리도 오셨구나. 아니, 아닙니다. 뉴칼리가 이게 무슨 고기예요? 아, 고기는 삼겹살요. 삼겹살. 아, 그 삼겹살을 보니까 뒤에 있는 모기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다 갔어 모기. 그리고 모기 뿔을 다 도망갔어. 모기 없어요. 어. 갔어요. 야 이때 진짜 담배 한 대 피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담배도 안 피우셔? 어 좀 저 2년 반 됐어. 오. 어, 2년 반. 뭐 그 수가 죽겠어 지금. 아 누나 매화채를 많이 도와달라고 김교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송할머니 데이비도 님 반갑습니다. 데이비님.